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전세난과 풍선 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지방과 광역시의 집값이 8년 만에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올 3분기 국내은행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7%가량 감소한 3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금융이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 관련 회사채와 투자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금이 3개월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전세난과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등으로 지방과 광역시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이 0.21%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 주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감정원은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이 억 단위로 뛰며 전세 수요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선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며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값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도권 역시 0.15% 올라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방 아파트값은 이번 주 0.27% 올라 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세계 경제를 안정화하고 무역을 증가시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 갈등 지속 우려 등이 있어 친환경 산업과 고에너지 산업 등은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세계와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가 예상돼 우리 금융시장에도 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에 나섭니다. 미국 내 제품군을 재정비해 2022년 10개 모델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서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도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2022년 말까지 미국 시장에서 총 10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투입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친환경차 라인업은 하이브리드 4종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종, 전기차 3종, 수소전기차 1종으로 확대됩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로 판매 중인 아이오닉은 모두 단종됩니다. 대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5와 6가 출시됩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기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성장 초기 단계인 동남아시아에서의 전동화 생태계 구축도 확대됩니다. 내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는 향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추가 생산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혁신센터를 건립하고 국영 최대 전기 및 가스 배급 회사인 SP그룹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전통적인 이 대규모 시장뿐만이 아니라 새로 개척되는 동남아 시장도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로 급격하게 바뀌고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종 연행에 대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지 전초기지 건설과 파트너 협력으로 현대차의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이자 이익은 10조 4천억 원으로 1.3%, 비이자 이익은 1조 8천억 원으로 11.2% 늘어났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5조 7천억 원으로 1.3% 증가했고, 대손 비용은 1조 5천억 원으로 1.4%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외 손실은 3천억 원으로 6천억 원 감소하며 손실 전환했고, 법인세 비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금융관계사들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적 투자 또 융자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목적의 회사채에도 투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도 석탄 채굴과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 등을 포함한 ESG 투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오는 12월부터 현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금융관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담은 ESG 경영 추진 전략을 12월 각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약 1조 5천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13억 8천만 달러로 한화 약 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8월과 9월 각각 8억 9천만 달러, 20억 8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3개월 만에 국내에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많아진 겁니다. 반면 외국인 채권 투자금은 9월과 10월 합산 2억 4천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주식 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며 채권의 경우 민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소폭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쇼핑 주간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금 한창이죠. 이런 와중에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카드 업계도 이에 발맞춰서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사별 혜택, 해외 직구 시 꿀팁 등 다양한 정보를 오늘 금융부 양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이 쇼핑의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드 업계도 네. 뭐 이벤트 많이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어서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겹치면서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카드사들은 쇼핑 이용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할인과 캐시백,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정부가 먼저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주고 개별 소비세도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해주면서 소비의 활기를 북돋았습니다. 우리 카드는 코스페 기간 동안 전 가맹점에서 2개월에서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신한카드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서 이용 금액의 10%를 캐시백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예,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제 뭐 15일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이제 뭐 독신자의 날 광군제 시작됐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관심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카드사들도 이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예.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 등 해외 쇼핑 사이트와 연계한 이벤트가 줄을 이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신한카드의 경우 $150 이상 결제 시 $30 할인을 해주고 $50 이상 결제 시 $8 즉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70 이상 결제 시 $11를 즉시 할인받습니다. 현대카드는 $30 이상 결제 시 $10, $80 이상 결제 시 $25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고요. 롯데카드는 $100 이상 결제 시 $20를 즉시 할인받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하나 카드로 $50 이상 구매 시 $5 캐시백, $100 이상 구매 시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150 이상 구매 시 15%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도 $150 이상을 구매할 경우 15%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NH농협카드는 해외 겸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 금액별로 최대 7만 원을 캐시백해 줍니다. 예, 할인율이 지금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참아야지 했는데 이게 네. 마음대로 또
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쇼핑 대상자들 타깃으로 이벤트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쫙 살펴보니까. 네. 이외 쇼핑몰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카드의 경우에는 아이포터에서 해외 직구로 $100 이상 결제 시 배송비 $10를 즉시 할인해주고요. 예. 아이허브에서 $45 이상 결제 시 12% 즉시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나카드의 경우에는 아이허브에서 $100 이상 구매 시 최대 $10의 캐시백과 하나 비자카드로 $45 이상 구매 시 프로모션 코드 적용을 통해서 12% 즉시 할인을 제공하고, 유럽 명품 직구몰 팟패치에서 $180,000 이상을 구매할 경우엔 10% 할인과 배송비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카드는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를 하고 온라인과 해외 직구로 $200,000 이상을 결제할 경우 추첨을 통해서 최대 100%의 캐시백과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합니다. 예. 이게 직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네, 먼저 해외 직구로 쇼핑을 할 때에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 고유 부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개인 물품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고유 부호인데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성명과 핸드폰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받게 되면 계속 쓸 수 있고 암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메모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배송이 직접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카드사 이벤트에서 배송 대행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곳이 있으니 직접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 한도도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제품 가격에 배송비와 보험료 등을 다 합쳐서 면세 한도를 넘어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150, 미국은 $200까지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1라도 초과를 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과세를 받게 됩니다. 또 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나라에 구매를 하더라도 이게 같은 나라에 물건이 입항을 하게 되면 합산 과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역시 면세 한도를 넘기게 돼서 관세나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11월 쇼핑 축제 기간이라고들 합니다. 카드사 혜택들 그리고 직구할 때 면세 한도 등의 주의할 점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리모컨 하나면 집에서도 홈스쿨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모컨으로 책을 콕 누르면 관련 영상을 TV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 플러스는 청담 러닝의 전문 교육 과정을 적용해 집에서도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 IPTV 홈스쿨링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전문 영어 교육 방식을 적용한 U+ 아이들 나라 4.0은 이달 16일에 출시됩니다. 키즈의 미디어 소비가 급증하면서 아이들이 리모컨과 핸드폰을 직접 조작하면서 자극적인 광고를 보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추천으로 미디어 중독에 빠질까 봐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들은 유익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U+ 아이들 나라는 2017년 출시된 유아 아동 대상 IPTV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존에는 AR, AI 기술로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전문 교육 과정을 적용해 집에서도 홈스쿨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16주 커리큘럼을 적용한 오늘의 영어는 영어 유치원 홈 화면에 배치됩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 수준에 맞춰 매주 업데이트되는 학습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실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 영어 교육 기관인 청담 러닝의 교육 컨설팅을 받아 영어 교육 콘텐츠가 2,500편으로 체계화됐습니다. 아이 전용 리모컨인 놀이펜도 출시됐습니다. 놀이펜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TV가 꺼진 상태에서도 U+ 아이들 나라 화면이 켜지며 이 서비스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 디지털 코드를 입힌 도서와 IPTV가 모두 연동돼 있어 펜으로 연계 도서를 누르면 TV 화면에 자동 재생되고 모션 인식으로 율동 게임도 가능합니다. 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물 교재와 연계한 O2O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U+ 아이들 나라는 모바일과 태블릿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죠.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은 빠르게 이 시장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이 진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스타트업이 손잡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가 이동하며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은 42.5%에 달합니다. 커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쇼핑몰을 구축하고 물류망을 개설하며 현지 결제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는데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아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세계적 결제 기술 기업 비자와 세계 3위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파이 그리고 국내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 슈퍼셀 3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3사는 오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이커머스 플랫폼 고 글로벌 코리아를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가입 한 번으로 쇼핑몰 개설부터 마케팅 지원, 판매, CS, 정산 등 이커머스 운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플랫폼을 통해 네이버 쇼핑과 11번가,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는 물론 쇼피파이와 아마존, 라쿠텐, 월마트 등 해외 이커머스까지 원스톱으로 판매 채널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3사는 각자 다른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진출을 돕습니다. 슈퍼셀은 마케팅부터 물류, 판매, CS, 정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비자는 마케팅과 글로벌 결제, 정산을 지원하며 쇼피파이는 전 세계 3만 개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판매를 지원합니다.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만드는 브랜드라든가 상품들이 굉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알리고 노출시키고 이런 부분들만 가능하게 한다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압도당해서 시작도 못하는 그런 환경을 없애야 되겠다. 여기에 슈퍼셀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소상공인은 물론 국내 시장 진출을 예정하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 아웃바운드 전략을 펼쳐 직구와 역직구로 불리는 크로스보더 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우리나라 청장년층 직업의 요람 한국폴리텍대학이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전문화, 특화 교육을 통해 디지털 뉴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정식 개원했습니다. 광명융합기술원은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증강현실 시스템, 바이오 융합 시스템, 3D 제품 설계 등 5개 과의 전문 교육으로 디지털 뉴딜 시대 신산업 인재를 양성합니다. 미래 일자리 보고인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여전히 기술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맞춤형 기술 인재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개원식 후 이어진 투어에서 정세균 총리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이 동시에 시연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보며 혁신산업의 미래를 엿봤습니다. 교육원에 설치된 전 세계 유일 AR, VR 동시구현 시스템인 G스페이스는 고위험, 고비용 산업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정비라든가 그리고 위험 공간에서의 어떤 그 업무 수행 그리고 그 장거리 내에서의 어떤 원격으로 뭔가를 조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VR과 AR 기술은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기업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최신 장비를 도입해 현장성 있는 교육 훈련 환경과 현장 경험 있는 교수진의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합니다. 50여 년간 260만의 산업력군을 배출한 한국폴리텍대학. 광역융합기술교육원 정식 개원으로 디지털 뉴딜 시대 새로운 직업교육의 이정표가 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에게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세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총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들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맹연습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산타들은 올해 1대1 화상 통화로 어린이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런던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올해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산타와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여느 해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겠지만 크리스마스를 즐길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타와의 1대1 화상통화는 앱을 다운받아 참가할 수 있는데 한 달에 약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분홍빛 다이아몬드가 2,66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323억 원에 낙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매 업체 소더비는 이 다이아몬드를 진정한 자연의 경이라고 묘사하면서 최소 2,300만 스위스 프랑에 낙찰될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2017년 러시아에서 채굴돼 장미의 정령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무용수 바슬라프 니진스키가 공연한 발레 장미의 정령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경매 관계자에 따르면 장미의 정령은 크기가 14.83캐럿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자연산 분홍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큽니다. 자연적으로 색칠된 다이아몬드는 특별한 격자 구조가 빛을 굴절시켜 투명 백색이 아닌 특별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한 화가가 마스크에 사람의 얼굴 아랫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화가 자신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에서 입까지 마스크에 가려지는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 언뜻 보면 마스크를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코르에 로리즈는 본래 카니발 축제 때 환상적이고 화려한 의상으로 유명한 브라질 예술가입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잃지 않도록 각자의 특성을 강조한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로리즈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는 필수적이라며 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 마스크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마스크가 얼굴을 숨기고 싶지 않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한낮 기온은 18도로 이맘때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 많은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구역은 앞으로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온화한 가운데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중북부는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도 점차 맑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 선으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19도, 부산 21도로 온화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수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